이달 말 사업 종료를 통보한 푸르밀 사측과 노조 사이 협상이 오후에 시작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재매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노조 측은 만약 사업이 종료된다면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노사 협상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현재까지 4시간 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2차 협상에서 경영권 재매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번 3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해지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전 협상을 했던 날에 회사 측이 대리점주한테 다른 얘기를 했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문건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화면을 보시는 문건이 푸르밀 신동원 대표이사 명의로 지난달 31일자로 대리점주들에게 보낸 사업 종료 통지문입니다. 경영 악화 등 내부 사정으로 11월 30일자, 이달 말자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한테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대리점에는 거래를 종료한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한 건데 회사 측의 속내는 뭡니까? 일단 노조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측이 매각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엔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노조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지금 사측 말고지 저희는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근로자들만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취재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회사 관계자는 사실상 이달 말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서 매각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임종인입니다.